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끼오 꼬꼬. 이거 동물농장의 한 구절 아시죠? 자, 이 각종 동물들이요 한 자리에 모여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, 자 일단 어디 뭐 동물원입니까? 아닙니다. 바로 성당인데요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이런 상황이에요. 어떤 장면인지 영상으로 보실 텐데, 자 신도들이 지금 줄을 끌고 가는데, 오 지금 염소인가요?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고, 저건 뭐죠?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습니다. 강아지, 오리. 오리, 그다음에 강아지도 있고요. 오. 고양이도 있습니다. 스핑크스 고양이 같은데, 강아지들이 앉아서 사진 찍으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. 그리고 뭐 강아지는 지금 한두 마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좀 약간 지친 것 같기도 하고, 오리가 또 한두 마리 온 것도 아니에요. 저거는요 뱀이에요. 진짜 또 뱀까지 등장하고, 악어도 등장하고, 나무늘보도 등장하고, 낙타까지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, 여기가 정말 지금 성당이 맞냐? 낙타 지금 저렇게 안겨서 오고 있어요. 저기가요 뉴욕에 위치한 진짜 성당이 맞다고 합니다. 성 프란치스코 축의를 맞아서 신부님이 동물들한테 축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니까, 올해도 이 화려한 동물들 라인업으로 동물들이 저렇게 신부님 보러 찾아왔다고 합니다. 이 영상을 보니 네티즌들은요, 이 현실판 노아의 방주 같다, 이런 또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.